첫 번째로 구름 없이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나 시정이 20km 이상은 되어야 은하수가 잘 보입니다. 세 번째로 달빛이 작아야 됩니다. 초승 달일 때가 은하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외국의 유명 은하수 작가들은 초승 달일 때 출사를 가장 많이 다닙니다. 달이 몇 시에 지고 몇 시에 올라오는지 그 시간을 알려주는 달의 위상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해가 적은 곳이어야 됩니다. 각종 도시에서 올라오는 그 광해로 인해서 날씨가 좋고 은하수가 잘 보일 것 같은 날에도 그 광해로 인해서 잘안 보입니다. 광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LPM 광해 지도를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하수가 뜨는 방향은 남쪽에서 동쪽으로 동남쪽 약 150도 부근에서 은하수가 떠오릅니다.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보게 되면은 부산 쪽에서 떠오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하수가 뜨는 방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타워크2 하고요. 두 번째로 별 지도라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공수 자리나 전갈 자리를 검색해서 휴대폰을 150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별 지도는 동그란 원을 그리게 되고 스타워크2는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오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팔자로 크게 돌려보거나 나침반 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은하수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선택은 보통 우리가 20mm 이하의 화각으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635나 1424, 그각 렌즈에서 F값이 가장 낮은 값 2.8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은하수가 잘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은하수를 촬영하시는 작가분들은 보통 단렌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렌즈는 줌렌즈보다 F값이 낮기 때문에 밤하늘을 좀더 밝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픈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별도 크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은하수 중심부가 시각적으로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값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렌즈는 AF 자동과 MF 수동이 있는데 MF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촬영할 것이기 때문에 렌즈나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면 꺼야 됩니다. 카메라 촬영 모드는 M 매뉴얼 모드로 설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4800부터 찍어보고요. 점차 수치를 내려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 수치로 촬영하면 됩니다. ISO는 하늘 밝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광해나 달빛이라든가 그리고 조리개 값, F값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기본 세팅이 됐으면 초점과 구도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와 렌즈가 설정된 상태에서 삼각대 고정을 시키고 구도를 대략적으로 은하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카메라 뒤에 LCD 창이 있습니다. 자, LCD 그 창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 대략적으로 잡은 구도 안에 있는 별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별을 찾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별에다가 그 렌즈를 수동으로 돌려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초점이 맞춰졌으면 20초 전후로 찍어봅니다.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카메라 방향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구도를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닐리즈를 사용하거나 그 카메라의 메뉴 중에서 셔터를 누르면 2초 후에 찍히는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은하수만 촬영한 영상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세워서 삼각대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트가 세로그립, 그러니까 기역자 플레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은하수 철념은 은하수가 약 150도 부근에서 올라오고 북쪽으로 둥그런 원을 그리게 됩니다. 철념은 남쪽 190도에서 북쪽 350도까지 카메라를 세운 상태에서 5장에서 7장 정도 촬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파노라마 구도는 은하수가 45도 전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셔야 가장 좋습니다. 은하수 파노라마 촬영 장소는 일단은 은하수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높은 지역이 좋습니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은하수는 잘 보이는데 왼쪽으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산이나 뭐 장애물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시야가 터진 곳이나 높은 산이 좋습니다.